단백질은 탯줄과 향수, 오유를 통해 면역력 약한 아기에게 전달되죠. 그래서 무려 142개 유해 물질을 거르는 10단계 정수 시스템 베이비스 워러가 탄생했습니다. 동생 분유 탈 때 물을 팔팔 끓여야 균들이 죽는 거야. 어? 죽은 균들은 주전자 있어? 어? 그러게. 끓인 후에도 죽은 균들과 중금속은 주전자 속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. 아기 전용 정수기를